버릴 거야? 절대 안 버릴 거야. 첫 번째 도장 찍었어요. 속초해변에서 바다 향기로로 가서 외용치항 백부왕 전망대 쭉 가보겠습니다. 저기 리조트 저기까지 계속 갈 거예요. 저기가 바다 향기로 같아요. 저 옆에 기는 해안길이. 사람들 물놀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걸까요? 너무 궁금해. 시추는 아니겠죠? 뭐 만들려는 거나?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완전 하나도 안 넣어요. 휴대용 선풍기 가지고 나올까 고민했는데 짐 될 뻔했어. 저 테크로 되어 있는 게 바다 향기로인 것 같습니다. 해질 때가 멋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나중에 또 가면 되니까. 여기는 외용치기 해수욕장이에요. 속초 해수욕장 옆에 바로 있는지 몰랐네. 저도 여긴 처음 와서 바다 향기로 언젠가 걸은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몹쓸 기억력입니다. 외웅치 지명 유래. 조선시대까지 웅진이라고 불리던 곳이 연세일반의 외웅치로 등장한다. 7번 국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대포에서 속초로 가는 고갯길을 이용하여 현재 외웅치를 지나갔었다. 이 고갯길 옆에 밭둑이 다닥다닥 층계 모양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밭둑제라 하였다. 그러던 것이 발음상의 변화로 독제라 불렸고 그 결과 웅진이라는 고유 지명 대신 외형을 기준으로 바깥 독재라는 뜻의 한자 표기인 외용칠이라는 행정구역명이 사용되었다. 편도가 40분 정도 걸리네요. 그리고 개방시간 하자기 해주고 싶어요. 여기 저녁에 해지고 오면 멋있겠네요. 근데 낮에 길이가 길어져서 7시 반에도 해지네. 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고 물개 보고 싶다. 저기에 물개가 왔는데 너무 더워서. 근데 지금 바람 불고 날씨 좋아요. 되게 암석 관찰길. 진짜 신기하네. 절단 길을 자른 것처럼 이렇게 됐지? 자른 거 아니야? 저거는 신기하다. 정말 시추인가? 뭐 하는 걸까? 궁금하다. 지금 아무도 없어서 마음껏 찍겠습니다. 전 군충소인가? 그리고 장난감처럼 만들어져 있네요.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해안선이었나? 진짜 무서웠는데. 8시 이후에 있으면 안 돼. 총 맞을 수 있어. 저는 군사지역을 걷고 있어요. 수상한 사람, 물건 손박 반드시 신고. 여기 너무 아름답다. 사진 찍어보겠어요. 지금 내려가서 이게 앉는 데가 있네. 근데 이게 고프로가요. 영상이 멈추는 게
조금 온도가 올라서 그런 건가? 이 지금 배터리를 분명히 완충을 했다 생각했는데 얘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여기서 잠시 사진을 찍겠습니다. 저 어디 소초아이라는 소초에서 좀 보여요. 네, 요즘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진짜 고생했을 것 같아요. 바다 위에 만드는 거. 뭐, 저런 데서 새들이 쉬는 거겠지. 바위 같은 거나 나무나 이런 거 안 부시고 이렇게 만든 거 너무 좋아요. 그건 있지. 진해 바위. 어디다? 저게? 꼭 먹지 같다. 근데 여기도 밤에 불이 켜지겠지? 밤에 혼자 가면 무서울 것 같아요. 불바위. 이 밑에 있나 봐요, 불이. 마을 사람들이 투정을 하고 있어. 아, 투정? 아, 진짜 좋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자연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더 질리지가 않아요. 인위적인 건 처음에는 반짝거릴 수 있어도 금방 질리더라고요. 지금도 옳지. 바다는 바도 안 죽은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저기 완전 다 바다 앞에서 해먹을 수도 있거든요. 대포한테도 제 기억에 먹고 이 바다 향기로 걸어서 가면 되겠네. 아, 위험하네. 8시 이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회를 먹고, 본 사람들과. 이 바다 향기 테크로를 걸어서 돌아가기.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낮과는 다른 또 밤의 분위기가 있을 텐데. 밤에 혼자 가기는 좀 그러니까. 끝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가 사랑하는 바다는 쉽게 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바다 향기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외용치항으로 가겠네요. 이제 도장은 어딨죠?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외용치항에 스탬프 있어요. 누를 꺼내야 하나? 솔직히 너무 많아서 어디를 봐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에 길이 새로운 길이 있긴 하네요. 우리 걸어는 가봐야겠어요. 근데 지도를 한번 봐야겠다. 이상해요. 저 속초해변 송림 산책로에서 도장 찍었는데 이정숙 손만두 찐빵 못 받고 지금 바다 향기로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외홍치항이에요. 좀 이상하네요.
어디 가서 도장 찍으라는 거야? 이종석 손만두 찐빵은 또 어딨어?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나?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대포초등학교 후? 대포항 전망대? 저기 분명히 대포항일 거예요. 어쨌든 가볼게요. 아까 저기 횟집 애들이다. 근데 배가 진짜 귀여워. 이런 보트 되게 웃긴다. 보트도 BMW야? 아이고, 애기들 그 장난감 자동차에도 그런 게 붙어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부럽다. 저기 아빠가 아이들한테 낚시 알려주나 봐요. 나중에 그런 걸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빠는 취미가 없었어요. 근데 놀 줄을 모르세요. 그게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바보다. 또 막혀있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럼 진짜 데리고 가야 되나? 아, 바보다. 바보가 아니지. 내가 바보가 아니지. 이거 길을 안내하던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도장도 지금 두 개나 놓쳤어. 저 선장님 카페 궁금하다. 선장님은 왜 횟집을 안 하고 카페를 하시게 됐을까? 바다 향기로 명치 않고. 도로 옆에 가고 있어요. 저는 저기 연결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뒤에가 안 보였구나. 바다 건널 뻔했네. 수영해서 도장 찍는 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아무튼 찍지. 산책길 있고 대포항 전망대 군 도보요. 차량 통행 굳이 걸어서만 갈 수 있네. 근데 경사가 지금은 운동복 입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다. 예전에 왔을 때는 이 건물이 없었거든요. 라나다나 띡 있었지. 비행기야?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 중심. 의미 좋네요. 항상 택시들이 내가 지나가면 멈춰. 탈 것 같이 생겼나봐요. 나 오늘 걸을 건데. 그나저나 저는 스탬프를 못 찍는 건가요? 두 개나 놓쳤어. 가는 길에 있어야지. 관광도 좋지만 사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낮에는 안 오고 밤에 왔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항상 쓰레기 버리는데 저는 사람이 지나가거나 연기 쪽에 있으면 저도 쓰레기 부기 버리지 말라고. 중심다. 네. 오해했다. 미안하게 시키. 여기 예전에 주차도 되게 주차는 심했었거든요. 고래다. 옛날에 이 근처에서 먹었었어요. 바다 앞에서. 근데 어제 수영쌤이 단체로 대포항에서 되게 맞고 200만원 넘게 넣어서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얼마나 먹었길래 너무 비싸다고 대포항 가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여기 밤에 원래 조명 막 켜지고 막 그러는데 그건 사라졌나? 되게 약간 유치한 조명도 많았었는데. 지금 아직 시간이 애매해요. 2시
그래서 3시 사이일 거예요. 근데 도대체 도장은 어디서 찍는 거냐고. 아, 저기 엘리베이터하고 건너는 거구나. 그렇게 할까? 저 중에 한 군데서 뭐 했었어요? 왜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려있지? 왠지 탔다가 갇히는 그런 또 지금 나 혼자만을 위해서 전기를 쓰는 건 좀 아깝지. 계단까지 아직 힘은 있습니다. 많이. 내 도장을 지금 처음 찍고 못 찍어서 그게 좀 여기 올라오니까 시원하다. 역시 높은 곳은 시원하네. 속초에서 모터 타는 것도 있던데 제 생일 때 해볼까 합니다. 보이죠? 대포항 써있는데 저기 전망대 저기 스탬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일출횟집은 개 4마리 6만원 써있는데 2마리만 먹고 3만원에 딜해볼까? 저 예전에 부산에 특강 갔다가 좀 몇 년 전에 바다 앞에서 회를 먹고 싶어서 사장님하고 딜해서 상차림 비용까지 3만원에 해가지고 바다 앞에서 먹은 적 있어요. 근데 진짜 경치 좋은 곳이었는데 거의 커플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다 쳐다보더라고요. 쟤는 왜 혼자 먹고 있지? 뭔가? 그때 되게 기분 좋았었어요. 제 미니 앨범 마음 정리를 쫙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잘 나왔다. 음악. 이런 생각하고 그 음악 도와준 뮤지션들한테 연락해서 고맙다고 메시지 보내고 회 먹으면서 혼자 그랬어요. 벌써 그게 3년 전이에요. 일로 가면은 완전히 다른 길 나오는데 돌아가야 하나? 돌아가자. 저기에 도장이 있을 것 같아. 저는 막 이렇게 엄마나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콧노래 노래하시면서 막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거 이해 안 됐는데 제가 지금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노래가 절로 나와. 자, 여기에서 좋은 음악 하나 만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밖에 다 써있어. 바다 앞에 없고 오래된 펜션들은 장사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낮에 와야지 밤 오면 무섭겠는데? 진짜 옛날 기억 없는 것 같아요. 이런데 밤에 조명 없단 말이에요. 전망대가 있는데 만세인데 기념관. 오케이, 우선은 더우니까 여기 먼저 가겠습니다. 이런데 있는지 몰랐어요. 홍합 먹었지. 이곳은 1919년 4월 5일 도천면 현 속초시민이 만세운동을 걸었던 일제 순서 주제 소터입니다. 어? 되게 철캥 같은 고양이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대포 돌아다니시다가 그냥? 속초 사이길 있잖아요. 아, 사이길 맞아요. 여기 열 번째 길이에요. 예. 근데 패스포트까지 다 하시는구나. 예, 받았거든요. 예. 근데 도장을 못 찍었어요. 혹시 열 번째 길 바로 앞에 건물 앞에 도장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저 열 번째 길. 근데 이 아, 이거요? 아, 열 번째 길이에요. 열 번째. 열 번째 길이요? 예, 지금 10번이 이거 5번이고. 어, 저 오늘 5번 길 걸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됐어. 예, 어떻게 5번 길. 어. 옛 대포 동사무소. 여기도 5번 길 맞긴 맞아요. 예. 그거 옛 대포 동사무소가 지금 여기거든요. 이 건물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도장이 아니고 좀 애용치항이 도장이고 S가 도장이거든요. 네, 저 여기 다 거쳐서 왔거든요. 예. 바다 향기로. 근데 여기서 못 봤어요. 놓쳤어. 바다 향기로. 여기가 지금 롯데리조트 올라가는 길일 거예요. 바다 향기로에서 롯데리조트 올라가는 길이랑 밑에 길이랑 갈라지는 길쯤이거든요. 아, 예. 예. 돌아갈 때도 그럼 글로 가야 되네. 그리고 우선 요 건물 앞에 아저씨가 그거 예. 그 주시는 그 소초시 뭐 지속협의에 아저씨가 도장 꼭 다 찍어서 오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막 이러고 왔는데 아 여기 있구나 하나 맞습니다. 열 번째 길은 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중동문 마을에 이제 여기 또 문화재 집이 있거든요. 네. 가는 길에 세 개 찍어서 뭐 다시 이렇게 돌아오셔도 되고 여기 좀 여긴 조금 멀어요. 아, 한 30-40분 갈까? 아, 40분 더 가야 될 텐데. 그 운동복 입고 와야 될 것 같아. 예. 아, 그, 안 알려줬으면 저 이거. 예, 그러게요. 아, 근데 여기 10길이야. 갑자기 점핑했어. 아하. 여기가 지금. 아, 감사합니다. 이런 재미가 있어요. 예. 옛날에 회 먹으러 한번 왔지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저 근데 여기 생긴 게 아직 3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러면 맞네. 없었네. 제가 3년 전에 오고 왔거든요. 여기가 이제 만세운동 기념관이고 이제 3.1운동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만세운동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속초와 대포 이야기, 여기는 이제 우선 대포를 간단하게 소개한 거예요. 네. 어, 대포는 이제 큰 포구, 항구라는 뜻에서 만세운동의 가장 큰 특징, 일제경찰을 굴복시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폭력 만세운동이었어요. 아, 네. 아무래도 요 작은 경찰서 안에 일본 경찰이 몇 명 없었겠죠. 네. 근데 천 명이 모이니까 오히려 일본 경찰이 죄송하다고 그래서 잘못했다 그러고 조선, 한국을 떠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못했다 그러는데 막 때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은 비폭력 만세운동을 4월 5일에 해요. 감사합니다. 속초에서 예. 좋은 경험하고 가시길 바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예.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아, 다행이다. 아까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공무원분이 편집을 해야겠지만 진짜 너무 감사함.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근데 아무도 없어서 아, 더 편한 건가? 아무튼 이거 올라가기 괜찮다고 하니까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올라간 줄 알고 약간 겁먹었는데 옆이야. 와, 다행이다. 근데 여기 누구 사는 것 같은데? 아까 저기 설명해 주시는 분이 갈만하다고 했거든요. 다행이다. 지금 시간이 괜찮네요. 진짜 밤에는 여기도 무서워서 못 오겠는데? 아, 저기 불이 켜지겠구나. 오늘 너무 알차서 분량 좀 나오겠는데?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길으면 사람들이 안 본다고. 보고 가족들이 조언을 해줘요. 아, 근데 200m인데 경사가 있어서 벌써 숨차. 잠깐 끄겠습니다. 운동기구 하나씩 있어요. 근데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운동인데 올라와서
운동을 또 해. 인정. 산도 잠시 조심. 근데 이게 되게 바닥이 많아서 지금 계속 많이 밟고 있는데 뭐지? 몇 미터라고 써주면 안 되나? 저기였으면 좋겠다. 아까 200m라고 했는데 200m면 되게 가까운 거리 아닌가요? 대포항입니다. 여기서 아까 1000명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벌이고 그래서 일본 순사들을 쫓아냈대요. 멋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 저 앞에서 대포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글씨가 이쪽 방향이 아니어서 사진 좀 찍어야겠어요. 올라오기 잘했다. 저건 설악산. 아, 찾았어요. 이거 좀 숨겨져 있는데? 숨겨져 있었어. 외홍치향에서 좀 구석에 있어요. 1번. 거꾸로 찍었다. 어찌되었든 찾았어요. 이제 만두집만 가면 돼. 지금 제 고프로가 계속 혼자 약간 에러났어요. 너무 오늘 열일했나봐.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비 올 때 걷다가 스탬프 한 발견하긴 했었어요. 거긴지 모르고. 근데 얘도 똑같은 거 아니야? 찍어볼까? 똑같아. 근데 1, 2, 3이 찍혀 있는 거구나. 아, 숫자가 써 있네요. 근데 도장 찍는 데는 한 건데요. 아, 2번 거꾸로 찍어가지고 아쉽다. 아무튼 오늘 임무 완료입니다. 성공. 여기 진짜 싸요. 작아지고 가야겠다.